이걸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실제로 제조사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는. 이 차량은 2015년식 소렌토 모델. 아침에 시동을 걸면 뭐가 타는 냄새가 한 번씩 난다고 했었어요.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 차인데.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히터, 전기식 히터라고 보통 하죠. 보통 엔진열이 늦게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엔진열이 안 오르니까 히터를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전기식 히터가 들어가요. 이 전기식 히터의 단자가 탔어요. 자, 여기 단자를 보면 안에가 이렇게 타버렸고요. 특히 요 가운데 요 두 번째 단자, 요 놈이 새카맣게 지금 변색이 돼 있고, 히터 단자에 꽂히는, 이 전기식 히터에 꽂히는 이 단자 여기 지금 이제 다 벗겨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 놓긴 했는데 선 바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단자 내부도 보면 내부도 이렇게 다 녹아버렸죠. 이게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열을 발생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하는 건데, 보통 이런 데에 꽂히는 이런 단자들은 접촉저항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마 접촉저항이 컸었나 봅니다. 접촉저항이 크면 이 저항 자체가 발열이 되거든요. 초점이 잘 안 잡히냐. 저항 자체가 발열이 돼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녹아버리는 증상들이 생겨요. 얘 자체가 열을 발생시키는 부품처럼 된 거죠. 이 배선. 만약에 이걸 모르고, 이 친구가 뭐 저랑 같이 정비하는 친구니까 우리 부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탔다라고 하면 이 배선들이 더 많은 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실제로 제가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서부터 발화가 시작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실내 대시보드 쪽하고 계기판들이 화재가 발생된 차량이 있었고요. 요거는 물론 이제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난 차량이니까 AS가 막 끝나긴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 단자 자체의 설계 불량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S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리콜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배선은 또 이 안쪽에 들어가는 배선 어셈블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배선 전체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신품 배선을 사서 여기서 잘라서 납땜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거나 이 안에 단자 핀을 새 걸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단자 핀, 그러니까 수리 키트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수입차들도 다 이런 단자들의 수리 키트는 다 공급이 되는데도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그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 화재가 발생된 경우 같은 경우는 원인 불명이 아니고 이놈의 접촉 불량으로, 여기에 전기가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이 원체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발화점이 됐다고 봐야 돼요. 요 운전석 쪽에 액셀레이터 페달 옆쪽으로 여기서부터 발화점이 시작돼서 이 배선이 위로 아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쪽에 뭐 계기판이라든가 이쪽 송풍구 방향 이쪽이 다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품이에요. 저렇게 발열이 되고 배선이 타는 동안에 퓨즈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50A짜리 퓨즈가 4개나 들어가 있는데 4개 모두 그 중에 하나도 나가지 않았었다는 거죠. 화재가 발생되거나 하신 분들은 요놈이 원인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PTC 히터의 문제로, PTC 히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요 단자의 접촉 불량으로 지난번에 주문을 해놨었어요. 요 단자 때문에 얘는 신품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 단자의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꽂히는 커넥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커넥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정품 부품상에 물어봤을 때에는
이게 올베선 어셈블리로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올베선을 주문했더니 이 단자가 꼽혀서 나오지 않고 결국은 다시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품을 검색했는데 이렇게 리페어 단자가 따로 공급이 되더라고요. 이 리페어 단자가 공급이 되고 이 단자는 끄트머리를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아이고 뭐 지워졌냐? 이게 품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리페어 킷으로 공급이 되고 다행히 리페어 킷이 공급이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수리의 문제를 떠나서요, 이 단자 자체가 이 안에서 많은 전기를 흘려보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하면 실제로 화재 위험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접촉 불량이 생기면서 이 단자는 열을 받을 거고 이 배선들이 실제로 이렇게 누렇게 지금 벌써 열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실내에서 배선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배선 화재 같은 경우는 불이 활활활활 붙는 경우보다는 실제로 그 이 배선이 홀라당 타버리는 연기만 발생되면서 주변을 싹 녹여버리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화재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제조 불량으로 봐야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실제로 제조사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봐요. 이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부품으로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리페어 킷이면 이거 색깔도 좀 같이 맞춰서 좀 만들어주지, 이걸 검정색으로만 만들어준 현대의 기아인가? 기아의 센스 참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꽂히는 부품이고요. 이젠 또 문제 없겠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추운 날에 히터도 잘 못 틀고 다녔다고 해요. 우리 안부장이 이거 어디 겁나서 이거 겨울에 엔진 열받기 전에 히터 켜겠어요? 이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이 소렌토가 이런 증상이 이 차가 처음은 분명히 아닐 거고 포럼이나 뭐 동호회 같은 데에서 찾아왔을 때 보배드림에서도 보니까 화재 발생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화재 발생 위치도 딱 요 자리, 지금 요게 껴지는 PTC 히터가 껴지는 요 자리에서 화재가 발생이 된 걸로 보여져요. 조금 그냥 쉬쉬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메이커에서는 좀 가슴이 아프네요. 이 건으로 화재 사고가 일어나셨던 분들은 제조사에다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전기를 흘려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 접촉 불량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이걸 뭐 뺐다 꼈다 하는 부품도 아니기 때문에 접촉 저항으로 인해서 단자가 타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면 이건 제조사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 배선 품번이 부품 가게에서는 안 나오고 GWS에서 찾았는데요. 요거예요. 99999999999 00088AS 요게 요 PTC 와이어 수리키트 품번이에요. 현대기아 사이트, 현대기아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현대기아 이 부품 정보 사이트는 제가 봤을 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사이트 같아요. 이 단자는 하자겠지만 참고하시라고 남겨드립니다. 여기 잘라서 이게 안 탄 부분만 이렇게 잘라냈고요. 탄 부분만 잘라냈고 안 탄 부분을 남겨놓고 지금 여기에서 땜을 해야 되는데
이 배선을 땜할 때는 접촉 불량이 안 생기기 위해서 저는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피복을 벗기면 저는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땜을 어차피 하긴 할 건데 두 갈래로 하고 이걸 손으로 제가 찍으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테이핑, 이렇게 결선을 할 거예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결선을 하고 얘네들은 또 이렇게 한 번씩 더 묶어 준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그 다음에 여기를 땜을 할 거예요. 자, 저는 요렇게 요렇게 결선을 해주고요. 이 위에 납땜을 다시 입혀줘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접촉저항이 가장 좀 적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런 결선 방식을 택해요. 자, 납땜을 한번 해보자고. 오, 이거 아 TV 빼죽한 TV구나. 납땜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인두로 이 배선의 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 여기에서 녹아야 되니까 이게 인두가 납을 녹이는 게 아니라 인두가 배선을 데우고 배선이 인두를 녹여, 아니 납을 녹여야 돼. 안 그러면 냉땜 돼. 근데 이게 인두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 이게. 다 올린 건가? 네, 400도. 이게 인두가 시원찮다 이거. 잠깐만, 아니 아니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게 공간이 안 나오니까 아주 땜하기가 영 나쁘네. 이게 배선이 두껍고, 아이씨 이게 온도가 안 올라가. 응? 자꾸 식어. 이거 안 돼. 아, 뜨거워, 씨발. 존나 뜨겁네, 씨. 살 익을 뻔했어. 익었나 본데? 냄새가 살짝 나는데? 익었네, 씨. 아니, 안 뜨겁더라고, 계속. 손가락을 익혀버렸네, 인두로. 이 정도면. 이렇게 그 납땜을 해줬고 여기 테이핑해서 이런 식으로 총 몇 가닥이야? 다섯 가닥을 다 땜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리페어를 하고 이렇게 안에 꽂히는 거죠. 이렇게 전기 테이프는 비닐로 테이프를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비닐로 테이프는 처음에는 잘 붙는데 나중에 오래돼서 열받으면 떨어지고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 부직포 테이프를 반드시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나머지 두 개의 배선은 우리 안 부장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가 팔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 왼쪽 팔이 아프더라고 하다 보니까. 왼쪽 팔이? 팔을 들고서 내가 계속 땜질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거야? 아니요. 아, 이제. 선이 겁나게 안 컸죠. 아까운 게. 납이 부족할 것 같아. 여기까지는 할까? 제일 추운 날 히터도 못 켜고 출근하면 히터 나왔을 거 아니야? 옛날에 나 디젤 찰 때 항상 그랬는데 지금은 실온 걸자마자 히터가 나와. 세상 좋아. 전원 장치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 불도 나고. 제기랄.